이거 살려주기엔 너무 거리가 먼 거야. 그렇지. 그냥 돌아서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관우를 바라보는 조조 마흔일세. 그래서 내가 화를 딱 들었지. 과연 영웅 호걸일세. 유비의 아들님이 구하러 간 조자룡의 마음과 똑같구먼. 역시 늙은이가 눈치가 빨라. 그 좋은 놈을 칼이 쫙 내리쳐서 대길이 놈 모가지에 칼이 딱 오는 그 순간. 이 동남풍의 바람을 타고서 말이야. 나의 화살이 쫙 날아가는 거야. 대길이 놈. 나 아니면 죽었어. 정말 죽었어, 걔. 그렇지. 죽었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넣어줘. 아, 뭔 소린가? 한 놈 놓쳤지 않은가? 그래서 그 돈 못 주겠다고? 아, 못 주지. 아, 똥 싼 놈은 놓치고 방귀 낀 놈만 잡아드렸지 않아. 그러면 똥 싼 거는 놔두고 방귀 낀 건 줘야지. 어허, 나라 돈이 그렇게 원칙 없이 풀리는 거 봤나? 신소리 말고 가 놓친 놈이나 마저 잡아와. 아이, 됐어, 됐어. 어차피 물 만난 고기에 산 만난 호랑이야. 그거 쉽게 잡힐 놈 아니야. 왜? 한 칼 먹더니 등골이 서늘한가 보지? 참, 칼 맞은 게 아니라 살짝 긁힌 거라고, 응? 꺼여 가서 잡아와. 덕분에 출세 좀 하세. 잡아오게. 좀 안아보세요. 아들이 아비손 많이 타면 버릇이 없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한 번을 안 안아주십니까? 아가, 아버지는 언제쯤 안아주실까? 농철아, 송태환은 어디로 갔느냐? 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놈이 작당한 것이 사실이더냐? 그럼 울립시오. 그냥 갈배 들고 저희들 안 따라오면 죽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배는 장사도 아니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리를 절지 않은 게 확실한가? 저도 가족까지 속고 있었습니다요. 예, 다리, 다리 제발 한 번만 아력을 베풀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예, 급조를 뛰어 송태하 영모파기를 돌리도록 해라. 훈련할 명예에 걸린 일이니 한치의 소름도 없도록. 그리고 이놈들은 눈을 하나씩 뽑아 난동에 대한 모범을 보이도록 해라. 다리, 다리! 목숨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다리, 영감님, 장군님! 오늘 놓친 놈 송태하라고 연전에 훈련한 반관을 지냈던 걸 정통무예를 익혔으니 자네가 당할 수밖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할 거야? 아, 이게 누가 당해? 어쩌다 관노로 떨어진 지 2년 정도 되는데. 됐고, 그 어디 놈이야? 잡으려고. 잡아야지. 아주 상투를 붙잡고 저자를 몇 바퀴 돌려버릴 테니까. 그놈 검으로는 조선에서 1대1로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소문이네. 그래서? 이번 일은 접지. 위험할 것 같으니. 지금까지 잡은 놈 치고 위험하지 않은 놈이 있었나? 고향이 어디야? 듣기로는 청나라에 8년 있다가 죽은 세자랑 같이 돌아왔다던데. 예감이 안 좋아. 세자 죽고 한바탕 숙청이 벌어지지 않았나. 벼슬아치들과 연관이 돼 있을 텐데 괜히 휘말렸다간 움치고 뛸 구석도 없어. 답답한 소리 하는구만. 어차피 궁궐은 궁궐이고 저자는 저자야. 응?
벼슬아치들이야 입으로는 백성들이 자식 있네 어쩌네 떠들어대도 지들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우리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바뀐 거 모르나? 정치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게. 칼든 놈보다 붙든 놈이 더 무서운 법이세. 무섭기로는 총든 놈이 제일로 무서워. 아무튼 준비하고 이따 해줄 얘기 뜨자고. 아, 그럼 얘기들 나누시고 나 먼저 가오. 너 또 어디 가냐?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지 두루두루. 야, 놈 새끼야. 그 환양야 시집 다니듯이 이리저리 널뛰지 말고 그냥 하나 데리고 살아, 이놈아. 이 여자란 말이오. 데리고 노는 건 쉬워도 데리고 살기엔 어려운 존재들이다. 뭐 이런 게 있어. 뭘 아셔야지, 들자. 나 가오? 어디부터 훑을 건가? 어차피 그놈 도망길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지. 거기 아니면 거기 근처.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까? 수신 이제 왔습니다. 저 우리의 무덤이 될지라도 조선의 기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너희들을 사지로 몰았다. 미안하다. 당연한 말씀에 사설이 너무 기십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선봉은 항상 제가 섰습니다. 아! 죽으러 가자! 이야! 이야! 십니까? 명령이다. 칼을 거둬라. 너의 치기가 조선을 다시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음을 모르는가? 저런 진영을 떠난 몸. 군인이 아니라 일개 백성의 울분으로 적장의 목을 배려할 뿐입니다. 온 나라 백성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나를 먼저 베어라. This is Mother Mary. She was conceiving. 한 잔 주게. 낮에는 적장을 비롯해 서양 오랑캐와 한담을 나누시고 밤에는 술로 지새우시니 어찌 장례를 준비하시렵니까? 어떤 장례를 말함인가? 청을 도모하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지 않습니까? 또 전쟁이라. 나는